장난 아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 쓰레기통이야? 아 이건 아 이건 진짜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Hey, what's up, guys?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특별 윤석규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셔왔는데 쓰레기를 줍는 아나운서.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특별 게스트로 네. 모셔왔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을 위해 달리는 운동한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발음이 약간 귓구멍에 꼭꼭 들어와요. 네. 뭐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 혹시 플로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니요. 아, 플로깅이 결국에는 이제 스웨덴어랑 영어가 섞인 거거든요. 아. 스웨덴어에 이제 줍다에 이제 플로카업이랑 그다음에 네. 조깅에 깅을 붙여갖고 플로깅. 그러니까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런 환경운동이에요. 얘는 뭔가요? 이거는 오늘 쓰레기를 주우면 제가 드릴 거예요. 이게 페트병 뚜껑을 녹여서 만든 메달이거든요. 이게요? 네, 페트병 뚜껑을 녹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되게 이뻐요. 되게 이뻐요. 오늘 쓰레기를 주우면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신 있으시죠? 오늘 제가 더 많이 주울 것 같은데. 대결하실래요? 누가 꽉꽉 채우나. 내기 걸어주세요. 내가 이길 것 같다. 아니, 실시간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거 녹화 방송이라. 아쉽다. 네. 그러면 한번 주워볼까요? 네. 쓰레기 갖고 이렇게 뿅 줍고 넣어서 띄고 그리고 주울 때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캔 같은 거는 따로 분류해주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 두 개입니다. 여기 비닐봉투가 되게 많죠? 네, 비닐봉투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게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바람이 나면서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다 바다로 가고 물고기들이 먹고 안 좋아. 거의 다 이렇게 비닐밖에 없어요. 비닐루가 많네. 너무 심각하다. 여기. 오. 이제 쓰레기 보이니까 주우시는 것 봐. 득템.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종이컵은 종이다, 종이가 아니다. 종이컵은 종이죠. 땡! 종이컵은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재활용이 안 돼요. 자, 여기 안에 매끈매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넣으면 이게 막 그렇게 막 쪼글쪼글해지지 않죠? 모양을 잘 갖추고 있죠? 그게 여기 비닐이 쌓여져 있어갖고 플라스틱이에요. 결국에는 재활용이 된다라고 종이에 넣지만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충격받으신 것 같아. 아, 진짜요? 네. 그럼 여태까지 재활용 안 한 거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화가 아직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분리수거 문화가. 충격받았어. 여기 쓰레기. 와, 여기 많네. 진짜 안 보이는. 근데 여기서 원래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가지고 물을 다 빼고 버려야 되고. 여기 제가 캔 페트병 따로 모아놨거든요. 네. 저한테 버려주세요. 아니, 진짜 보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먹어놓고 왜 구석탱이에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석탱이에 버린다니까요? 진짜 나빴다. 이거 처음 봤어. 우리가 버리기만 했지 주워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석탱이에 버리는 사람이 있네요. 이거 충격이다. 자, 길 건널까요? 프로플이에요. 다리를 건너서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예. 신난다! 쓰레기! 쓰레기, come on! 아니, 보니까 이게 뛰면서 이게 담배꽁초 피다가 버리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담배가 많네, 담배가. 아, 담배를 폈으면은 그냥 가져가란 말이야, 담배. 어떠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멋있어요. 아, 또 이렇게 구독자 선배님이 알아봐 주시네요. 멋있다. 이거는 뚜껑을. 아, 따로 해요? 뚜껑을 빼고, 원래는 이거 라벨도 떼야 돼요. 아, 진짜요? 라벨에 붙어 있으면은 분리수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취선이 이제 있죠, 이렇게. 아, 저 이거 자주 먹었었는데, 이거 분리 안 했었는데, 죄송해요. 앞으로 이거 뜯어서 버릴게요. 네, 이렇게. 아, 진짜 몰랐어. 이제 이거 압축. 진짜 몰랐어. 진짜 많은 걸 배웁니다. 저 전혀 몰랐어요. 장난 아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 쓰레기통이야? 아 이건 아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먹다가 여기다 다 버리시고 갔나 봐. 아니 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충격과 공포다. 아니 우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쓰레기, 진짜. 근데 죄송한데 쓰레기 양으로 대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겼네요. 인생은 한 방이죠. 주워 보니까 담배꽁초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한강은 또 해변에 가면 좀 달라요. 해변은 뭐가 많아요? 아 맞아 지역별로 다르겠네. 완전 다른데 며칠 전 해변 갔을 때는 네. 폭죽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 폭죽?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재밌으니까 막 툭툭툭툭 했는데 그게 막 다 떨어져 있고 재가 돼 있고 막 덩어리 돼 있고 막. 그런 것도 다 쓰레기네.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나도 따라해볼까? 저 뭐지? 라고 관심을 갖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관심 확실히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다. 오. 이런 거 쓰레기잖아.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좋은 게 천천히 걸어서 다니니까 풍경도 볼 수 있게 되네요. 약간 러닝이랑은 조금 다른 매력이에요. 조깅이다 보니까. 러닝은 풍경이고 뭐가 안 보이거든요. 보여요.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한데. 숨 넘어가서 안 보이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괜찮네요. 이런 행사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좋습니다. 네. Took a hold on me and won't let go. I've been sleeping, caught me off my guard. Cause you're in my space and now I'm so. 네, 쓰레기 열심히 주워셨으니까 제가 이 페트병 뚜껑을 녹여서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요, 여러분. 네.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짜자잔. 슈르륵. 자 이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쓰레기를 주우며 열심히 달려주었기에 이 메달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따다다, 따다다. 네, 세리머니 금인가요? 플라스틱이에요. 아주 훌륭한 플라스틱입니다. 이거에 주워서 만든 플라스틱. 페트병을 녹여서 만든 겁니다. 네. 예쁘게 메고 다닐게요.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쓰레기 주우면서 마라톤까지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나 재밌었고 또 우리 선배님이 이제 또 유튜브도 하세요. 유튜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재밌게 주워봤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한번 또 쓰레기를 네. 네, 물속에 들어가서 줍고 다음엔 해변으로 갈까요? 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Thank you guys. 예. Yeah.